이번 강좌부터는 조금 코드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한번 I2C가 무엇인지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GPIO를 통해서 신호를 제어했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low, high, 즉 0, 1밖에 제어를 못했었죠. 근데 실제로 모든 데이터들이 0, 1로 오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은 그 형태가 리얼값 형태로 처리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리얼값을 데이터를 받고 수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값들을 읽기 위해서는 일정한 바이트 수 아니면 일정한 비트 수를 읽을 수 있게끔 하는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I2C랑 SPI가 있습니다. SPI는 다음 강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여기서 I2C가 뭔지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뭐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그냥 짧게만 설명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I2C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서는 뭐 위키에 찾아보셔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아니면은 타이젠 공식 홈페이지에 클래프트 룸에 가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그 전에는 뭐 잠시 설명드리면은 I2C는 딱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클럭 선이 돼서 어떤 그 데이터를 맞춰준 선이 있고요. 하나는 실제 데이터가 오는 SDA라고 하는 그 선입니다. 선이 두 개다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동시에 그걸 하지 못합니다. 마치 무전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보낼 때는 상대방이 듣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보낼 때는 또 내가 또 듣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양방향으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서는 퓨어 듀플렉스라 하고 이런 I2C 같이 한쪽에서 통화 얘기하면은 다른 쪽에서 듣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하프 듀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I2C는 하프 듀플렉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I2C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I2C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SCL 통해서 클럭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클럭이 나갑니다. 그리고 SDA 통해서 데이터들이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자세히 깊이 들어가면은 뭐 일단 첫 차트 들어갈 때는 하이로 하야 되고 그 다음에 로우로 가면서 처리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스펙을 보면서 많이 보시는 부분들인데요. 이번 강좌에는 이거는 잠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I2C로 통해서 타이젠에서는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 API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GPIO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타이젠 같은 리눅스 계열의 OS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디바이스를 제어하거나 이런 거할 때는 다 파일처럼 오픈 클로즈를 쓴다고 했죠. I2C도 똑같습니다. 즉 여기 보면은 페리퍼럴 언더바 I2C 언더바 오픈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떠한 핸들을 열어서 그것을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버스라고 하는 부분은 그 호스트가 되는 그 칩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서는 그 번호가 1번 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2C 언더바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오픈이 했으니까 당연히 클로즈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있습니다. I2C 언더바 클로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드레스라는 게 있죠. I2C 같은 경우에서는 I2C나 뭐 SPI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의 호스트에서 지금 슬레이브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센서 모듈들을 1대1로 하지 않고 1대다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대다로 컨트롤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 개별 슬레이브의 경우 주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드레스라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드레스를 지정해주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클로즈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주고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앞 단계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는 slave address의 항목이 되어 있고 뒤에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I2C 포맷에 맞게끔 파싱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파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이젠에서는 잘 쓸 수 있게끔 I2C 언더바 리드라는 함수로 매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호출만 하면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라이트 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리드랑 라이트 같은 경우도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 슬레이브 주소 어떤 값을 읽거나 아니면 제어하는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핸들 값, 그 다음에 데이터 값, 아니면 그 있는 그 양,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타이젠을 해서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제가 좀 코드를 작성을 해 놓은 코드입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은 여기에 peripheral underbar i2c open이 되었습니다. 뭐 언더바를 계속 뭐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언더바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2c open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i2c 버스의 핸들의 이 인스턴스를 열고요. 그리고 이 여기 주소 부분이 0x23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슬레이브 주소인데요. 슬레이브 주소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센서 모듈에 지정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변경도 가능한데요. 일단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은 저도 센서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 슬레이브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진수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10진수 바꿔보면은 이제 35번의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픈으로 데이터를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저희가 조도 센서에 어떤 값을 보내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값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오픈하자마자 데이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센서의 종류나 아니면 타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데이터 시트를 보시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시면 되는데요.